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길게 수업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보셨던 내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공주택에 관한 상에서 그 부분에 이제 전대 제한이었죠. 4번 상입니다. 그래서 281페이지부터 공공주택 전대 제한이다. 요 편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상인데 시험에 나오는 상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공공이죠.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만 아십니다. 임대만 보시고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공공임대입니다. 자, 공공임대죠. 공공 목적에서 임대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요거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영구임대주택,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또세 번째 보니까 행복주택, 행복주택. 또네 번째 보시면 장기 전세 주택이 또 있고요. 다섯 번째 보니까 분양 전환 목적의 공공임대 분양 전환 목적의 공공임대가 있다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하자 해서 임대하자 기존 주택에 매입해서 임대치 있는 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전세 얻어서 임대친다 전전세죠. 이제 일곱 번째. 주택 전세 임대 주택이 있다 이렇게 일곱 개 임대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요 정의 암기하십시오. 할 때 보시면 공공임대는요 임대해야 될 임대 업무입니다. 임대해야 될 임대 업무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야 될 임대 업무 기한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것이 영구죠. 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로 50년까지 범위 내에서 임대를 친다 할 겁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요 3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돼 있다. 30년 이상이 다 이상 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주택도 30년 이상 임대를 친다. 장기전세는 또 2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어져 있다. 되어 있죠. 그 외입니다. 그 외. 그 외는 말입니다. 그 외는 임대조건입니다.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입니다. 조건을 신고할 때 보시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요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에는요, 10년까지 임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닐 때는 전부 다 5년까지 임대한다. 임대 업무기간 참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사항이,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장, 살짝 넘어가면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182페이지 7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임대 업무기간이죠. 그래서 영구 50년, 국민임대 30년, 그럼 행복주택 30년, 장기전세 20년입니다. 그 외에는요,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 기한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10년 이상 신고했다라면 10년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 다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어 있다. 임대 업무가 나옵니다. 임대 업무가 나와요. 임대 업무가 준다. 임대 업무가 다 다시 앞에 집니다. 앞에 집. 이렇게 임대를 하게 임대를 보호해줍니다. 보호 임대를 보호해줍니다. 보호 이렇게 된다. 보호를 해준다. 보호자는 대신 임차인한테입니다. 임차인한테 당신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것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또요 전대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요 금지 업무가 딱 붙습니다. 임대를 보호해주는 대신 임차인한테 불법 양도하거나 불법 전전세 치지 마라. 전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 서울 가시면 강남 가시면 강남도 임대 참 많습니다. 강남에도 임대가 참 많아요. 강남 대치동이다. 대치동에 가도 임대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 거주할 때 보니까 3천만 원 보증금에 이제 월세 15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는 20평 정도 하시는데 이분들이 실제는요 전대칩니다. 1억 정도 보증금 받고 월세 200만 원 이렇게 전대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검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거주의 어떤 빙자해가지고 전전세 치는 그런 식의 수익사업을 절대 하지 말라는 업무가 딱 붙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면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지금 나옵니다. 전대를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금지를 하는데 위반했다. 위반했으면 그 박스에 보시면 최대 4년까지 범위 안에서 자 임차인 지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임차인 지위 박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년까지 불법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면 4년까지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을 못하게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4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밑에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또 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이것이 위에 장기간 임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밑에 10년 이하입니다. 10년 이하 해서 10년 이하입니다. 10년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겁니다. 요 경우는요. 특히 밑에 보시면 기존 주택 매입이나 전세 이거 말고 요겁니다. 이거 공분양전환 분양전환이죠. 요것은 10년만 딱 버티면 자기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획득에. 그래서 10년짜리 이하 임대 같은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 한한다랍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은요.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 요것만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자기 집이 됩니다. 되는데 그 사이에 하지 마라가 원칙이죠. 그런데
10년짜리 일 때는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 다른 시군구로 이사갑니다. 생업상, 어떤 사업상 등등 이유 때문에 다른 시로 이사가야 가야 될 상황이다. 이것이 확인되면요, 전대 또는 양도할 수가 있다랍니다. 대신요, 이 경우는 그 다른 시군구가 어디냐?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40km 이상 이사갈 때를 요한다. 40km 이상 이사가야 됩니다. 또 질병 치료 목적일 때는요, 1년 이상 치료 판단이 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10년 이하 임대료 전대치고 또 양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 생업상, 사업상, 어떤 직업상 이유란 증명을 딱 할 것이고, 거리가 40km 이상 갈 때, 이럴 때 전대치게 해주겠다. 기대해 있습니다. 그것도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업 보세요. 나업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이제 발생한 집이 있습니다. 요 집으로 다 이사 간다 할 때, 이럴 때 또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생긴 집을 이사 간다.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그 상속하거나 또 혼인 때문에 배우자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종전 임대 10년짜리 이하는요, 양도 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요. 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해외 이민가입니다. 해외 이민가한테 사수순위가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이민 갈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갈 때 해외 이주 이민입니다. 또 1년 이상 해외 파견 근무 등 갔다 올 때 이때 그 빈 시간 동안 전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경우는 양도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짜리 이하면 이렇게 하시면 10년짜리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먼저 2번은 이겁니다. 이 정부에서 말입니다. 공공기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 지방에 참 많이 옮겼습니다. 지방으로 참 많이 이전시켰습니다. 지방에 참 많이 이전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한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각종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진주로 이렇게 옮겼는데 실제 요 이전 하실 쯤이 어디냐 보니까요, 2015년도 때 실제 이사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혁신도시를 딱 만들면서 그쪽에 공공임대를 막 지어놓는다. 공공임대. 요 같은 경우에 이것이 완성이 딱 되었을 때, 이 한전이나 초지공사에 근무하는 자한테 전부 다 임차인 지위를 다 부여줍니다. 부여주는데, 이 부여되어 시점이 완성된 이 중앙아파트가 보니까 2013년도에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5년도, 아직까지 2년 남았어. 요 기간 동안 집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어. 이럴 때입니다. 이 공공 혁신 도시에 주어져 있는 한전 소속원들한테 주어진 요 임대가 아직까지 주어졌는데 이사 시점은 2017이다. 그러면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임시로 전대하게 해준다랍니다. 이때 요 기간은요, 2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실제 이사 완료가 딱 되었으면요, 요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3개월 안에 실제 그 집에 본인들이 입주할 것을 조건을 붙인다. 3개월 입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 등에 지어진 곳 공공임대에 대해서 요 이사가는 요 회사들 총무한테 먼저 줬는데, 그것이 먼저 줬다 할 때 이사 실제 가는 시점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전대하게 해주는데, 이때 계약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고, 실제 이사가 끝나면 그 이 계약 기간 끝나고 3개월 안에 입주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어져 가지고 불법 전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혼인이나 이혼입니다. 이 경우는요, 전부 다입니다. 30년, 50년, 전부 다. 이게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돼요.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임차인인 분이 혼자서 퇴거합니다. 퇴거 나간다. 그죠?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임차인인 분이 혼자서 퇴거를 해야 될 상황이다. 랍니다. 이럴 때 전에 있던 그 배우자, 헤어지기 전에 그 종전 배우자라든지 또 그 가족들이 거기에 뭐 직접 존비속들이 계속 그 집에 남아 있어. 이럴 때는요, 요 종전 배우자나 직접 존비속 등으로 임차인 요 지위를요, 변경을 해서 주고 나올 수 있다. 모든 임대 전부 다 보시면요, 임차인 당사자 본인께서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혼자서 나온다 할 때 종전 식구들 명의로 임차인지를 바꿔주고 나올 수 있다. 이 말 되겠다. 모든 임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경우는 이제 전대할 수 있는 경우다. 해서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면 되겠죠. 5번 갑니다. 5번이죠.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는요, 공공임대는 항상 임차인, 이분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요 공분양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분양받으신 그,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확인합니다. 계속 확인하겠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일을 계속 가서 확인하겠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하겠다. 이렇게만 따지고 넘어가십시오. 실제 임차인들의 거주, 불법 전대 여부, 또 공공 분양도 실제 입주자들이 계속 그 사는지 이것을 계속 확인하겠다란 말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만 따지고 넘어가십시오. 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럼 7번에 1번 참 중요하죠. 임대와 무기한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영구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장기전세 20년. 그간이랑 공공임대 같은 10년 이상 신고하면 10년 아니면 5년이다. 이거 반드시 외워도 돼요. 꼭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2번은요, 이 공공사업자한테 주어진 책임입니다. 공공사업자한테 주어진 책임입니다. 공공사업자한테. 이건 여기입니다. 자, 7번에 2번은 보시면 됩니다. 7번에 2번은 보시면 이말 됩니다. 이말 뭐냐면요, 요 기간 동안에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당신들이 직접 임대를 해라. 임대 업무가 따로 줘줍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한테는요, 50년, 30년, 30년, 20년, 10년 동안 직접 임대를 해라. 당신들이 임대해야지, 임대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임대 업무다. 이 말은요, 중간에, 요 임대 업무 기간 중간에 매각 등 전부 다할 수가 없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매각뿐 아니고 분양 전환, 이것도 중간 분양 전환,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사업자들한테 50년, 30년, 30년, 20년, 10년 동안 직접 임대를 해라. 임대라. 중간에 임대를 포기한다. 포기해서 팔아버린다. 매각도 안 되고, 또 중간 분양 전환, 이것도 안 된다. 임대를 여기 안꼭 채워서 임대라라는 업무가 부추어집니다. 그런데 그 업무도 예외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요. 이입니다. 이건 공공주택 사업자가 중간에 공공사업을 포기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세요. 1번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다른 공공사업자한테 임차인지를 널리 신고하고요, 항상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죠. SH입니다. 서울시 하우스공사 SH가요, 토지공사한테 임차인지를 양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들이 모든 조건을 전부 다이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 몽땅 다 승계를 합니다. 승계. 그럼요, 임차인들은 아무런 불리기 없다. 불리기 없어요. 불리기 없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요, SH에 사든 또 이렇게 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공공사업자가 계속 여기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자가 바뀌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요, 대전시죠. 대전시. 대전시가 임대사업자인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내에도 공공사업자끼리 그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임차인한테 늘 허용됩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다른 공공사업자에 뭐그 지위를 매각한다 할 때는요, 요 모든 것을 포괄적 다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항상 허용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 간에 공공임대주택의 그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은요, 항상 널리 할 수 있다. 왜? 임차인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공공사입니다. 공공사업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이때 좋습니다. 이때는 좋아요. 이때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케이, 허가 딱 해줍니다. 허가 딱 해주면요, 그냥 거주만 하고 있던 요 임차인들이 곧바로 분양 전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채워도요, 이 사람들이 망했다, 어렵다 할 때는요, 그냥 거주하고 있는 다른 데 집이 있던 관계없이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곧바로 그냥 분양 전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공공사업자가 어렵다 할 때는요, 허가 딱 받으면요, 바로 거주만 하는 거 임차인한테 바로 그냥 분양 전환을 해줄 수가 있다. 저기 뭐 30년 또는 뭐 10년, 5년 안 채워도 바로 분양 전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 사기 털고 와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이 있습니다. 또 3번이, 한번 보세요. 3번. 3번인 겁니다. 10년 이하입니다. 10년 이하짜리입니다. 10년 이하짜리 뭡니까? 대개 다 분양 전환의 목적이 있습니다. 10년 이하는요, 대개 다 분양 전환해주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10년 이하는요, 요 기간 다 안 채웁니다. 10년 또는 5년. 둘 다. 요 기간 2분의 1만 경과가 딱 되어지면요, 분양 전환 합의가 딱 되어지면 분양 전환 곧바로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10년 5년짜리 임대 같은 경우는 2분의 1만 딱 지난 점, 5년 또는 2년 반 지나면 합의하면 분양 전환 곧바로 할 수 있고, 다 분양 전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짜리입니다. 딴 거 안 되고 10년 이하짜리, 10년 이하짜리 분양 전환 공급임대 요겁니다. 요거는요. 어차피 분양 전환 될 건데 요 기간 반만 딱 채우면 바로 분양 전환 합의해서 전환 다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10년 이하짜리 임대 같은 경우는 기간 2분의 1만 딱 킨 거 되지만 합의해서 분양 전환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저 본인들이 공공임대, 공공분양임대, 공공임대에 딱 입주했다 할 때는요. 10년이다 하면 6조 5년만 딱 되면 소유권 넘겨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3번에 있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이런 말 봅니다. 1994년도 9월달 이전입니다. 이전. 요 이전에 보시면 뭐 많죠. 저 안산 무슨 뭐 구미 같은 거 같은 거 안산 구미 창원 같은 데 보시면 공공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데 근로자 임대주택을 막 줬습니다. 줬는데 여기 쭉 거주하신 임차인들 임차인들 다 지금 다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그 이전에 주어진 근로자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쭉 거주했다. 다 소유권 다 분양전환 다 받아서 지금 다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또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여기 안 채워도 이제 안 채워도 매각 등을 할 수 있다. 매각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분양전환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8번 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8번 사항이 참 중요합니다. 8번 사항이 또 뭐냐 할 겁니다. 8번 사항이 뭐냐 합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분양전환, 분양으로 다시 소유, 임대에서 분양 소유권이죠. 분양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해줘요. 10년짜리 기간은 대부분 다 임대에서 분양으로 이렇게 전환을 다 해줍니다. 소유권을 다 준다. 이 말 되겠죠. 줍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우선적 분양전환 대상자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분양전환 대상자가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원칙이죠. 대원칙은 뭐냐? 쭉 처음부터 거주해온 무주택자인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쭉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권이 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최초로 임차인 선정을 할 때, 이분 여집이 없어야 돼요. 없는 분이 임차인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초 입주할 때부터 그때 집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 계속 쭉 거주를 계속 해오면서 마지막 시점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인 요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주할 때부터 계속 쭉 거주를 해오면서 계속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온 요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면서 집이 계속 없는 상태를 유지해온 그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첫 번째입니다. 다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런데 요 최초 입주할 때라면 이분이 임차인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본인 어사가 아니고 중간이냐 그 임대 어머니가 한 중간에 본인 어사가 없이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판결 혼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집이 생기면 이제 임차인지 박탈이 원칙이다. 뺏깁니다. 원래 원칙. 그런데 요 사유일 때는요 사유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요 생긴 집을 처분해서 팔았어요. 처분했다. 그래서 처분해버리고 계속 쭉 거주는 계속 해오면서 마지막 시점에는 무주택자가 되어진 요 임차인한테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집이 생기도 그 집을 6개월 내에 팔아버리면 된다랍니다. 여기 오늘 경도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요 임차인이 중간에 합법적으로 양수했습니다. 양도를 따겠습니다. 그러면 양수받은 요 임차인인 다시 이분이 집이 없어야 양수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양수받은 요 임차인 다시 이분이 그 양수받을 때부터 쭉 거주를 계속 해오면서 계속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온 요 임차인 다시도 우선이다. 중간에 합법적으로 양수하면 그 양수받은 그분이 나중에 또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때 이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양수할 때 합법적인 양도가 딱 되어지면 양수받은 요 분들이 쭉 거주를 쭉 해오면서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놓으면 이분 또 우선권이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말입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선착순으로 임차인 뭐지 됐습니다. 선착순
임차인 될 때란 말입니다. 이 선택순위는 집이 없어도 되고 집이 있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선착순 임차인 분 임차인 될 때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마지막 시점은요 쭉 거주를 계속하면서 마지막 시점은 있는 집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되어진 요 거주해온 임차인한테도 우선입니다. 선착순 임차인이 되어서도 거주를 쭉 해온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 말 딱 붙습니다. 붙어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5번은요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일 때는 말입니다. 그냥 거주해온 임차인이면 된다. 그래서 집이 85 초과하는 큰 평수는 마지막 시점에 집이 있거나 집이 없거나 관계없이 분양전환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큰 평수는 85 초과하면요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우선 전환받을 수 있어요. 거주만 계속 됩니다. 그래서 85 초과하면 그냥 거주해온 임차인이 집이 있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에 또 6번 보시면 임차인이 누구냐?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다음에요. 뭐 임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었다 해도 계속 법인 소유는 계속 그냥 소유권을 분양전환 다 해준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보시면서 다시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우선 전환 절차가 있다. 전환 절차가 있어요. 박스 밑에 딱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요. 분양 전환 하는 절차가 거기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분양 전환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이것도 아십시오. 해서 보십니다. 해서 이제 보통 5년, 10년일 때 주로 전환합니다. 전환합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나면 이제 요 공인사업자들이 임차인한테 통지를 딱 해줘요. 그래서 당신들 분양 전환 신청하세요. 분양 전환 신청 요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 공인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신청하라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요 통지하면 요 신청 기한 요것은요 이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통지할 때 분양 전환 가격을 같이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예, 신청 기한 이가고요 가격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요 통지할 때 합니다. 요 가격이 말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산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회사 시군구청장이 이제 추천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요, 시군구청에서 올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가격이 불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공공사업자도 또요, 임차인도 둘 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쪽은 뭐 작다, 많다 신청합니다. 이때 임차인들이 신청할 때 보시면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에 동의 얻어서 이의 신청한다라는 말 또 하나 보이고 또 임차인 대표회의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 보입니다. 이때입니다. 신청이죠. 신청. 요 신청이 있으면요. 한 번만 다시 재평가를 해준답니다. 이때 평가 비용은요. 신청한 데가 평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줍니다. 그리고 요 기한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임대 계약을요.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한테 분양 전환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싫다고 버틴다. 임차인이 싫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한테 분양 전환 할 수가 있다. 이 문장이 이제 밑에 2번과 3번의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싫다면 제3자가 분양 전환 해버린다. 이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 사항이 또 추가됩니다. 9번 사항이 이게 좀 나올 만합니다. 9번 사항이. 자, 임대단지가 딱 나올 때 보시면 1층쯤에 보시면 가정 어린이집 임대주택 단지인데 1층에 보시면 각기 몇 군데 있겠죠. 가정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임대단지에 보시면 1층쯤에 가정 어린이집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운영할 자한테 요 임대주택을 이제 임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 6년입니다. 6년 범위 내에서 임대합니다. 임대합니다. 그런데 이 6년까지 임대하는데 이때 가정 어린이집 요 임대주택 1층에 입주하는 요 분이죠. 요 분은요 실제 거기 거주할 필요가 없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인 여기 거주하지 아니할 자라 할지라도요 가정 어린이집 임대가 필요할 때는요 6년까지 범위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할 자한테도 임대주택을 임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딱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6년 이내 범위에서 이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자는요 해당 그 임대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퇴근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6년까지 범위 안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들은요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것 또한 9번상도 챙겨주십시오. 자, 그 위입니다. 그 위. 그 위에 이제 관리죠.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상은 똑같아요. 관리상은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란 말입니다. 임대에서 관리입니다. 요 관리는 민간임대. 민간임대와 똑같아요. 민간임대와, 민간임대와 똑같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습니다. 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뭐 임차인 대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시면요. 이겁니다. 명의입니다. 명의. 명의하고요. 명의하고 요율. 요것만 딱 차이 납니다. 딴 건 다 똑같아요. 명의하고 요율만 차이 나지 딴 거는 다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명의 보시면 요건요. 공공주택 사업자 자기 단독 명의로 예치한다의 차이점이 됩니다. 우리가 민간은요. 그러나 시군과의 공동명의. 공동명의죠. 공동명의인데 공공은 보시면 단독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 자기 단독 명의로 예치를 한다요 차이점만 있습니다. 또 요율입니다. 요율 이쪽은 전부 다 만분이죠. 만분이 다 인간은 만분의 1입니다. 1. 그런데 이건요 보시면 자 50년짜리 이건 연구 그다음에 그 30년 행복 또저 국민 그다음에 작년에서 20년. 그래서 50년, 30년, 20년 임대 무관 주어지는 바로 연구 또 행복 국민 그다음에 장인연세 요것들은요 만분의 4입니다. 만분의 4. 하고요. 그 외에 10년 이하 요거 전부 다 만분의 1입니다. 만분의 1. 만분의 1이다. 이다 보네요. 그래서 요것만 딱 차이 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립 뭐 시기 또 보시면 인계 또 사용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명의자하고요. 요일만 차이 납니다. 명의 보시면 공공사업자 단독 명의로 예치한다. 요 차이점이 있고요. 요일 보시면 여기 연구 또 국민 행복 또 자기 자세 요것은 만분의 4인데 그 외에는 다 만분의 1이다. 만분의 요 차이만 하고 딴 내용은 똑같이 차이 없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뭐 업무 대상 증립 대상 뭐 증립 시기 뭐 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 차이점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바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185페이지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자, 공공특별법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연구임대 딱 하면요. 재정만 딱 지원되면서 이제 주관증을 위해서 50년 이상 등임대한다 해서 1번 지금 맞습니다. 맞아요. 자, 2번입니다. 국민임대 딱 뜨면요. 재정기금 투입되면서 30년 이상 되죠. 그래서 20년이 아니죠. 그래서 2번 점은 X네. 국민임대는 30년입니다. 행복주택 딱 뜨면요. 재정이나 기금 투입되어서 이제 젊은 층의 주관증을 위해서 이것도 30년 이상 임대하죠. 그래서 맞고요. 4번에 장기전세 지면 이것도 재정기금 투입되는데 전세계약 방식이죠. 이제 월세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맞는 편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분양전환 공공하면 일정기한 임대한 다음에 분양전환 해줄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5번이면 맞다 이렇게 어여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임대부간 참 중요합니다. 50년, 30년, 30년, 20년, 예, 10년, 5년 중요합니다. 2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십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할 때는요. 재정기금 투입되어서 주택을 매입해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인데 이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요. 재정 또는 기금 투입되어서 이제 임차에서 전대하는 형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주관적인 요소다. 그래서 임차에서 전대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차에서 전전세치는 형태 말하겠죠.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공공건설 임대라는 것은 공공사업자가 직접 건설 등 해서 이제 공급하는 임대를 말한다. 건설해서 공급한다. 임대한다. 그래서 2번 한번 좀 맞습니다. 매입 임대는요. 있는 집을 매입해서 임대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4번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 전환하면요. 공공임대주택을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표현 이 부분은 안 씁니다. 이 부분은요. 임대사업자는 표현을 안 쓰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번 상이죠. 공공목적의 준주택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재정이나 기금이 지원이 딱 되어서 이제 건설 또는 매입 또는 임차에서 임대 목적에 공급하는 공공준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보시면요. 일단 1인 가구 최소, 이건 전부 다 최저 주기준이죠. 최저 주기준에, 최저 주기준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최소 면적 이상이 필요하겠죠. 최저 주기준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면적 최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저 주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1번에,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 말고 기타 기숙사 또는요 다중생활시설 또는 노인복지 주택 같은 경우는 다 85 이하 상한선 제한받습니다. 또 밑에 2번 보시면 오피스텔일 때는요 면적이 85 이하죠. 85 이하 50이 아니죠. 85 그래도 같이 85 이하인데 오피스텔일 때 안에서는요 이때 같이 입식 부엌 기능과 욕실 화장실 기능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85 이하와 또 동료 주거용지를 요한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입니다. 다 85 이하 상한선은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50에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공공임대 임대 조건이 밑에 4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공공임대 임대 조건에서 최초의 임대료입니다. 공공임대는 최초의 임대료는요, 표준 임대료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요, 85 이하간지원, 85, 85를 초과하거나 분납 임대나 장기 전세 쪽은 따로 정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85 초과하거나 분납 임대거나 또 장기 전세는 표준 임대료 안 따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질문 보시면 X입니다. 85 초과입니다. 초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공임대는요 서로 동의하면 임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춘다 해서 상호전환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호전환 한다 할지라도 임대 보증금을 올리는데 임대 보증금을 올린 그 합산 금액이 건설원가에서 기금 필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 제한 반대했습니다.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분납 임대 같은 경우는 분납 임대만을 위해서 분납금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표준 임대로 따로 정해서 고시한다. 그럼 그게 따른다 해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또 5번 가봅니다. 임대 조건이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요. 1번 장기 전세 주택에서의 임대 보증금은요. 주변에 있는 두세 개 단지 전세금의 평균 금액의 80% 범위를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조과할 수 없다. 다음에 2번이죠. 기존 주택의 매입 임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감정평가 금액의 50% 내에서 정하죠. 80%가 아니죠. 그래서 2번 질문 X겠네요. 그래서 장기 전세는 80%, 매입 임대는 50% 이렇게 말합니다. 50%입니다. 50% 해서 X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공임대도요. 임대료 증액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100분의 5%까지 이내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또 증액되어지면요. 임대 보증금 증액분은 1년에 3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요. 5번 보시면 공공임대의 임대 조건들은 임차인을 봐서 차등을 줘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이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6번입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임차인이 문제 있다면 임대사업자가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해야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가 참 많죠. 일단은 1번입니다. 공공임대 임차인들 소득이 높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복입주했다. 당연히 계약 해지합니다. 3번, 임차권을 불법 양도 등대했다. 걸리면 또 계약을 해지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분양전환 신청기한 6개월 주는데 신청 안 한다. 해지하고 3자 분양전환 한다 했습니다. 4번이 맞고요. 임대료 딱 되면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연속이 빠졌죠. X입니다. 분납금은 3개월 이상 연체인데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입니다. 연속 다 빠지면 무조건 X입니다. 분납금은 3개월 연체. 임대료는 3개월 연속 연체.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또 갑니다. 7번 문제 또 나옵니다. 계약 해지 사유죠. 해지 사유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부적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자 측에 책임이 없는데 입주하세요 했습니다. 입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3개월 입주 안 한다.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 해지. 자, 분납금은 3개월 이상 연체. 예,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예, 연속이 필요 없죠. 다음 85를 초과하는 임대는요. 집을 원래 집이 있으면 안 되지만 85 초과하면 집이 있든지 없든지 무시한다. 85 초과하거나 또 선착순 등이면 집이 있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집이 있어도 되는 사유가 밑에 박스 안에 1, 2, 3, 4번 밑에 해들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상속 판결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기면 6개월 내에 팔아버리면 된다. 이거하고 요 그다음에 예, 혼인 때문에 이사 오신 분 합과까지 했는데 그 딸려온 식구가 있다 할 때 14일 내 분가처리 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85 초과거나 또 선착순 모집일 때는요 집이 있어도 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4번 상이죠. 그래서 85 초과할 때 집이 있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요. 또 5번에 퇴거하면 바로 계약 해지죠. 그래서 5번도 맞다. 4번만 아닙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8번은 다시 임차인이 반대로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아주 거주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요. 시군구청에서 판단합니다. 임차인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가 되겠네요. 보시고요. 시군구청장이 이번에 하자 보수 명령했는데 이해 안 한다. 임차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처럼요. 이 공공사업자 측의 책임들은 3일 입증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뭐, 그거는 볼 것도 없고요. 딱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어요. 9번에. 임차권은 불법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할 수 있는 것만 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하짜리인데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이사갈 대상이다. 이때 양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생긴 집을 이사간다 할 때 그 종전 집을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있고 이번 보시면 또 해외 이주한다 등일 때도 10년 이하는 또 양도할 수 있고 해외 체류한다 1년일 때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에 10년 이하 임대 같은 경우에 생업상 사업상 이사갑니다. 이사갈 때 40km 이상 가야 되겠죠. 20km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 되겠네요. X 보시고 또 4번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이제 이혼이나 혼 때문에 혼자만 딱 퇴거한다 할 때 남는 가족 명의로 임차인 집 바꾸고 주고 나올 수 있다. 4번 질문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전이 될 때까지 그 차에서 그 사이 기간 동안 있는간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실제 끝나면 3개월 뒤에 입주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 2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 의무기한 영구 50년, 국민 30년, 행우 30년, 당연히 세 20년 맞습니다. 그 외에는요. 임대 조건 신고할 때 10년 이상 신고하면 10년 아니면 5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 되겠죠. 원칙은 10년인데 아니면 또 5년 이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 업무관이죠. 임대 업무관 전에도 임대 사업자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 사업자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널리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널리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X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사업자끼리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안 됩니다. 1번 X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이때 매입하는 사업자들은 모든지를 포괄적 승계한다 해서 2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3번에 공공사업자가 어렵다 할 때 허가받고 그전에 임차인데 곧바로 분양진단 칠 수가 있다 했습니다. 3번 질문 또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분양진단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2분의 1만 딱 지나면 합의해서 분양진단 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또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근로자 임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임대가 분양진단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다. 그래서 1993년도 인도 이전에 주어진 바로 근로자 임대 같은 경우에 다 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번입니다. 이제 우선 분양진단이죠. 우선 분양진단 대상자가 안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네요. 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이 말 나오면 다 맞습니다. 1번 질문은 처음부터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중간에 상속 판결 때문에 집이 생겼다 할 때 그 집을 처분해버리고 거주를 쭉 해보면서 무택자가 된 임차인. 예, 맞는 표현 되겠죠. 또 거주 무택 임차인 다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양도했다. 양도받은 날 이후부터 이제 거주연 무택 임차인 이것도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선착순일 때도 거주연 무택 임차인 나와야 됩니다. 근데 85 초과하면 거주한 임차인만 나와야 되겠죠. 무택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 질문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오른편 13번입니다. 분양 전환 절차가 나옵니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요. 임차인들이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요. 공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럼 6개월 안에 신청을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 안 한다 하면요. 제3자 분양할 수 있다 했습니다. 1번 지금 맞는 편이죠. 2번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요. 시군구청장이 어리한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자가 산술평가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2번 지금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번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각기 불만이 있다. 이 책은 한 번만 재평가를 했는데 했습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재평가 비용은요. 신청한 자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부담이 아니고 신청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 이제 특별순 충당금 14번 문제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승강기 설치되어지면 충당금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2번은 통과세 필름상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증립 대상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장기 수증기간
또 같이 수집해서 같이 채취하고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증입 시기죠.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그래서 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1년 날 달 매달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 1년 날 달 매달. 날이 빠졌죠.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날이 빠져서 X가 된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5번처럼요. 그러면 명의는 이제 단독 명의로 예치를 하지만 사용할 때는 시금과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건 똑같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해서 공금제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이란 또 법이 딱 나옵니다. 나오니까 10분 딱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